1위 물결체 시간 특선 라이브. 예헤이. 아이고 잘한다. 아하이. 자, 오늘 균디와 상디가 저희 몸을 바쳐서 글로벌 프린스 프린세스들을 열심히 보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새콤달콤 왕자님 맴매 그리고 청량 화이팅 공주님 빌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왕자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프린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 뱀뱀입니다. 반갑습니다. 뱀뱀. 자, 빌리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빌리 완전체 오랜만인데 자,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빌리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연.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람이. 네, 안녕하세요. 빌리 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왕. 네, 안녕하세요. 빌리 츠키입니다. 츠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윤.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다르다. 뭐가요? 분위기가 화사하네요. 자, 그러니까요. 예. 원래 목요일 날 특선 라이브인데. 그렇죠. 아, 너무 좋죠. 예. 유민상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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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뱀뱀 씨는 네 달 만에 걸출을 찾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처음이에요. 올해 그러게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금요? 거의 반년 왔네요. 오늘 신곡을 들고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야, 신곡. 아,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새빨간 앨범인데 버전이 두 개인가봐요. 아, 껍데기가. 껍데기가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네, 맞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빌리는 완전체로는 컬투쇼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드디어. 감사합니다. 안 와봤던 멤버 누구예요? 안 와봤던 멤버. 막내. 네, 저랑. 아, 막내 둘만 안 와봤었구나. 네. 어때요, 막내 둘? 예.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아, 진짜 진짜. 네. 하루나 어때요? 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 없을 때 또 왔다 가셨군요. 벌써 이렇게 다. 아, 그럼요. 아니, 삼삼오 왔다 갔어요. 다 피해서 이렇게. 하루나는 일본 멤버로 알고 있는데 말을 잘하네. 감사합니다. 거의 티가 안 나는데. 그래, 티가 전혀 안 나. 얘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음이 그냥 한국어 발음이죠? 지금 뱀뱀이 한국어 온 지 얼마나 됐죠? 저 10년째입니다. 뱀뱀 씨는 아직도 살짝 있어. 살짝 있어. 약간 어색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아, 저 그렇게 막 똑똑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사회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렇죠. 알아들으면 됐죠. 알아들으면 네, 됐죠. 맞아요. 네. 네. 컬투쇼 듣고 웃을 정도면 한국말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소고기 그 들어보니까 아,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소고기 뭐지? 네, 좀 뭔가 그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쉬웠어. 아, 근데 시키지 마세요. 저 못하니까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 하겠다는 얘긴데. 소고기 우리 소고 이행시. 소고. 소고. 아. 자, 한번 그냥 가요. 한번. 소. 소. 아. 어거지 어거지. 아, 소란스럽네요. 소란스럽네요. 오. 예, 고. 아, 고쪽이요. 사람들 고쪽이 뿌이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일단 뱀뱀의 신곡부터 우리가 한번 홍보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사워라는 앨범이네요. Sour and Sweet이요. Sour and 여긴 Sweet이구나. 네, 네, 맞아요. 두 가지 버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고 달콤하고. 네, 새콤 달콤. 사워 Sweet. 이 음악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소개해야 되는 거죠? 홍보하세요. 네. 네, Sour and Sweet 뱀뱀의 솔로 첫 정규 앨범입니다. 그리고 네, 작사, 작곡, 믹싱, 마스터 다 참여했었고요. 와. 이번 타이틀곡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잘 부탁할게요. 네. 아, 직접 다 작사, 작곡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진짜. 와. 언제 이런 거를 다 또 섭렵을 하셨어? 아유, 원래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갓세븐 앨범 때는 그 개인당 이제 한 곡씩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또 정규니까 또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가지고요. 네.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겠다. 첫 정규니까. 부담이 컸죠. 많이. 네네네. 그래도 재밌었던 적도. 재밌었어요. 일단 작업은 다 미국에서 했었고. 아, 미국에서 하고. 네,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경험 많이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앨범 사진에 보니까 렌즈도 눈 색깔 두 개 다른 것 같고. 사워 앤 스윗. 맞아요. 사워 앤 스윗. 특히 지금도 머리도 사워 앤 스윗이거든요. 아, 그러네.
아 그럼 그러면 앨범대로 이제 빨갛고 빨갛고 좀 하얗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네요. 근데 빨간색 하면은 좀 약간 좀 거부감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멋있다. 저 우리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지 며칠 만인가요? 금방 와 엄청나게 3천만 뷰에 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는다는 얘긴데요. 와. 네. 이거는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리스 가서 찍었습니다. 아, 네. 비싼데인데 와. 예. 네. 아, 생각보다 안 들었어요. 그리스에 무슨 뭐 성 같은 데에서 찍었나 봐요. 그거 네, 여기 신당 같은 데에서 찍었고요. 그때 뱀뱀을 지금 얘기해놔야 돼.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 몇 개월 있으면 바로 이제 바빠서 콘서트 못 나갑니다. 이럴 것 같아. 지금 약속해야 돼. 아니에요. 저 그 이제 월드스타 돼갖고 이제.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뱀뱀이 저 나 태국 놀러 오라 그랬다. 아, 진짜로? 네. 난 그리스. 그리스요? 아, 저 거기 힘이 없는데. 뱀뱀은 태국이지. 아, 그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미 뭐 너무 월드스타인데.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지금. 자 우리 그 넵. 전에 뱀뱀 나오셨을 때 컬투쇼 제작진을 다 데리고 태국으로 한번 초청하겠다. 특집. 네. 와 하고 싶었는데. 태국 특집 그죠? 어. 근데 4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가고 싶습니다. 첫 정규 앨범인데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넘게 걸렸죠. 네, 넘었습니다. 1년. 와, 네. 마스터 믹싱까지 참여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그걸 다 참여했어요? 이게 원래 믹싱은 항상 참여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래도 그 마스터는 마스터링 전문 스튜디오에 맡기잖아요, 원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여러 버전이 있는데 또 받고 이제 저는 그냥 참여 정도죠 마스터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좀 더 빵빵하게 해달라 옆에서 뭐 이런 악기 이런 거 좀 더 크게 해달라 이게 요구를, 좀 조절 정도만 했습니다. 와. 네. 총 몇 곡이 들어가 있나요? 8곡입니다. 8곡.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타이틀곡만 들으시는 분들은 앨범 전체를 못 들어보신 분들 혹시나 뭐 다 애착이 가겠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하나 꼽아보자면 딱 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네요. 티피토라는 노래인데요. 티피토. 네, 이 노래는 2021년부터 썼던 곡인데 드디어 공개돼서 뭔가 올해 같이 있는 만큼 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 그루브가 너무 좋은데. 약간 좀 LA 느낌으로 썼습니다. 이게 LA 느낌이에요? 네, 드라이빙 할 때. 뭔 뜻이에요, 티피토가? 티피토는 이제 까치바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까치바이. 근데 이 단어가 의미가 되게 많아요. 약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작아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귀여운 노래네.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귀여운 노래다. 귀여운 맞아요. 노래. 아니 한국 가사를 쓰면서 그 본인의 감성을 표현할 때 어땠어요? 조금 쓰면서 야 표현이 좀 이건 뭐라고 쓰지 이런 건 이제 없나요? 엄청 많죠. 그래서 사전 그 보기도 하고 사전도 보고 네 그 번역기도 많이 돌리고요. 아 진짜? 네 굿땡 번역기? 맞아 가끔.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막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좀 더 외국인답지 않은 좀 더 한국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노력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이만합니다. 노래 네. 좋아요. 자 이따 네. 뱀뱀 씨의 라이브는 이따 들어볼 거고요. 네네. 티피토도 너무 좋고 이 그룹을 일단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아 오케이. 방청객들 한번 같이 해봐요. 티피토. 티피토. 어머니들 몇 분은 다. 어머니 몇 분은 어깨춤을 이렇게 덜썩. 세월의 무게 때문에 몸이 망가져 계십니다. 우리 때 박자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이제 빌리. 새 음원 홍보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께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저희의 사진 미니 앨범입니다. 이것도 색깔 달라. 네, 가져와줬네요. 네, 내가 딸기 맛. 네. 난 약간 민초 느낌인데요. 예. 네, 원래는 초록색 버전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온 앨범이고요. 저희 곡 타이틀곡은 저희 모두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면성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렇지. 담고 있습니다. 인정해야지. 다 누구나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약간 얼터너티브 펑크팝 장르의 곡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약간 청량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청량에 도전을 했어요? 네. 청량 하이틴? 청량에 도전을 했고 네. 보컬 난이도가 심해요? 엄청나요?
이게 수록곡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록곡 중에서도 이제 네버더레스라고 저희 메인 보컬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해줬는데 되게 어떠셨어요, 여러분? 메보가 네. 직접 얘기해봐요. 네. 네, 그 매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빌리의 곡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You Know Here라는 곡도 저희가 이 곡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보컬적인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전체가 녹음을 하면서 했고요. 또 Nevertheless 같은 경우에는 그 곡은 왜 워낙 리듬 변환이 이렇게 있는 곡이고 음역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많이 걱정도 한 곡인데 고민 한 만큼 너무 잘 나와서 저희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볼 수 있어요? 무반주로 조금만? 네.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벌스. 자. 어쩌면 더 이상 넌 이곳에 없는 걸까? Got me going crazy, but I gotta face it. 까지만. 와. 좋다. 야 생인데도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 그래도 꽉 차다. 그래도. 와. 간다. 우리 츠키 얘기 좀 해볼게요. 바로 사모님 표정 천재 우리 츠키. 네. 이번 신곡의 표정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했네요. 아무 포인트야? 표정 포인트. 네, 제가 킬링 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Happy Happy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유노이아 곡 중에서 두 가지 Happy Happy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표정을 다르게 쓰거든요. 이거 챌린지도 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네, 맞아요. 네, 한번 나좀 보여주실래요? 네, 해봐도 될까요? 화면 보고 여기 네. 카메라 보고 첫 번째 Happy 네, 하겠습니다. 둘, 셋 할빛 이거랑 할빛 네, 두 번째 둘, 셋 할빛 오~~ 귀여운 버전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시크한 버전 네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약간 햄버거 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하즈예요 하즈 이렇게.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와 처음에 하피하피가 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heartbeat 네. 맞아요 heartbeat 네, 심박이죠 심박 심장막동 중요한 예. 거죠 요 안무를 근데 멤버 시훈 씨가 네. 만들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 딱 노래를 들었을 때 이 파트가 되게 킬링 파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치키 언니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치키 언니가 무대에서도 그렇고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살려주세요 라이브로 모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죠, 완전체 라이브 알겠습니다 치키 그거 살려줘야 돼요 하핏 야 어떻게 하는지 나 그 부분 봐야겠다. 아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햄버거 이렇게 들고 행복해하는 표정 같았어. 내가 들으니까 왠지 무슨 어디 무슨 패스트푸드 광고 같기도 하고. 자 문자 하나 왔네요. 우리 뱀뱀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이거. 네. 1231님 충북 청주의 자랑 문수 아님이 있는 빌리 이번 신곡 You Know Here. You Know Here. 네 노래 너무 좋아요. 충북 진천. 저기 고향이구나. 청주가 고향인가 봐요. 충북 청주,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에요. 그렇군요. 야. 맞아요. 수아? 네. 오케이. 고향분이 여기 보내셨어요. 문자. 감사합니다. 저 청주 네, 고향인데 감사합니다. 청주요. 청주. 네. 청주는 뭐야? 자, 라이브 가겠습니다. 네. Hear me? Woo! Let's go! 저절은 내게 숨 쉬나 밖에 없나는 motivation You're all the right to my 내게 되는 우리만의 conversation 반으로 접힌 두 명 음향과 방법을 알아 찾아 마비 사이 네 모습을 볼 때 난 느껴져 엄묘해져 Heartbeat, heartbeat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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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y
잘했다가 또 잘했다가 너 세상에 단 하나 소중한 you 티키타카 우리 떠올릴 거야 폴리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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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와 나의 보라 하나가 내 유노이야 널 알 거야 아우 내게 가줄래요 어둠을 비추는 꿈 같은 빛 속으로 Here we go It's the baby 휘어진 밤 두 눈에는 반짝이는 마음을 담고서 훔쳐봤어 Heartbeat, heartbeat 가지고 눈물 나면 울지 터지는 웃음 멀리 잡니 넌 나라서 난 너라서 꽉 갈아줘 The one Flip-flop, flip-flop, flip-flop 이랬다가 또 잘했다가 그 세상에 단 하나 소중한 you 티키타카 우린 떠올릴 거야 Flip-flop, flip-flop, flip-flop 출근은 출근은 후 고된 하루 속에 밤 끝끝에서 내길 거야 쉼 널 향해 손 뻗어 always hey. oh. 찰나의 순간에 담아 You and I till we die Freedom out to cleave in a club That won't see my eyes 속에 랩이 거리거리는 나 butterfly 하늘이 쏟아진 기억에 조각은 You know me How can I do it노래가 아주 상큼하면서도 예 좋네요. 자 우리 박나영 씨가 라이브죠 이거 음원 틀어놓은 거 아니죠? 나 똑같이 생각했어. 완전 대박입니다. 오 진짜. 네, 뭐 MR 음원을 틀고 라이브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게 나오는데? 블리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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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어떻게 아우 아우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소리. 어 뱀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너무 그립네요. 아 그렇지 또 솔로로 나오니까. 네 외로워가지고 어.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정 씨 거 문자 주셨어요. 오 하트 울 딸이 좋아하던데 이유가 있었네요. 앞으로 저도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0202님은 우리 즈키의 핫비트에 완전히 반하셨나봐요. 2PM 이후 최고의 핫비트였다. 감사합니다. 이스투마 핫비. 이렇게 해야겠네. 아 그리고 참 장수현 씨 오늘 우리 빌리가 오늘의 1위 후보라고. 음악 방송 오늘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들었는데. 네. 기대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전형적인 멘트네요. 아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전형적이네. 아, 진심입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얼마큼 받고 싶어요 1위를? 아, 너무 받으면 좋죠. 어, 이 비즈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1위 수상 소감을 4부에서 미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You're
뱀뱀 빌리와 함께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음악방송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몰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SBS 더쇼 이번 주 1위는 축하합니다, 빌리. 아, 자, 소감 좀 들어볼까요, 우리 빌리? 예. 네, 이렇게 좋은 상 주신 도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빌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컬투쇼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거 이따가 그렇게 진짜 할 거야? 하겠습니다. 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꼭. 야, 또 얘기하고 싶은 멤버 없어요? 아, 하이. 에, 미나선, 헌토니, 오해시 쿠다사리, 아리가토 구사이마스. 코레카라가 비리노 스타트 데스. 에이스마네모, 아이시 쿠다사이, 아리가토 구사이마스. 아리가토 구사이마스. 영어권 쪽으로 누가 해야지, 영어권. 영어권 쪽으로. 그치. Thank you for supporting us. Thank you for everyone. I love you so much, Billy. Yes,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중국권 하면 중국권은 없어요? 아, 와이니. 와이니, 쉐쉐. 쉐쉐, 와이니. 예, 예, 예. 아, 자, 프랑스권, 프랑스권. 프랑스권. 태국권, 태국권. 태국권은 대신해. 소리가 빌리는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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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전 세계로 간다. 좋습니다. 아, 상당히 글로벌한 방송이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꼭 수상을 하실 거라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5 문자를 좀 읽어주세요.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수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3575 님이 뱀뱀 모로코 가서 찍은 방송 잘 봤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10디르함 가격인데 자꾸 50디르함 주고 바가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얼마 전에 방송된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당했어요. 그렇죠. 밥 장사하는 거잖아요, 모로코에 가서. 그렇죠, 네. 아, 이게 제가 바가지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아하. 그래서 백쌤이 계속 너 바가지 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무슨 말인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거절을 못 해가지고요. 이제 그 원래 100 디르함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50 약간 그 50으로 깎은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이미 좀 죄송해가지고 제가. 근데 원래 가격이 10드레함이었던 거야? 그게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배신감 좀 느껴가지고 내가 왜 굳이 그런 감정을 느꼈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매운맛을 거기서 봤군요 이제. 네, 그래서 댓글 보면 저 다 막 팬배 보고 와 얘 호구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열 단어를 다 배우네. 그러니까 바가지에 인정합니다. 근데. 바가지도 배우고 이제 호구도 배웠어요. 호구도 배우고, 예, 네, 맞아요. 호구 맞아요. 아, 이번 앨범, 요거 정규 앨범, 솔로 앨범 백종원 우리 형님께서 맞아요. 마케팅 홍보하는 뭐 조언을 해줬다. 아니 형님 앨범 마케팅 아니 저 뭐 요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앨범 마케팅 하시는 게 없어. 안 하시는 게 없어. 와. 아니 제가 어떻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리 노래 들려줬어요. 그 모로코 있을 때. 그래서 사워 앤 스윗 새콤 달콤하면 막 탕수육이라고 자기는. 그러네. 새콤 달콤하면 탕수육. 그래서 그 땡땡 반점에서 한번 챌린지 찍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 본인 홍보 하는 거야? 아 이거 본인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게 홍보인데 그건? 아 그리고 뭐 색깔 비슷하다 진짜 거기. 아 그러네? 그러게. 땡땡 반점 뭐 이렇게 반점. 땡땡 반점이잖아 이거. 영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막 지인 마케팅이 제일 좋다고 요즘은. 그래서 지인분들께 좀 지인 통해서 많이 홍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장 형님은 무슨 홍보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나요? 네? 아니 백종원 형님은 뭘 도와주고 계시냐고. 아 지금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그 뭘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공개하는 건 아직 공개하는 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촬영인데 그 또 막 뱀뱀이니까 해줄게 해서 이제 특별히 나와주신 있어가지고 뭔가로 뭔가 어떤 그 활동. 다행히.
그리고 노래가 깔리면서 아마 예상되기로는 노래가 깔리면서 sour and sweet한 이거 얘기를 음식을 만들면서 예. 이렇게 뭐 하실 것 같아요. 노래할 때 옆에 설탕 뿌리시나 이렇게 달달해. 많이 먹어. 아.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sour and sweet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주시고 라이브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 안무 근데 뭐 있어요? 포인트 안무 아 그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나가서 좀 보여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마이크 그래 그래. 서서 하는 안무. 네, 뱀뱀의 퍼포먼스가 또 엄청나거든요. 아 기록지가 일단은 아니요 엄청나진 않고요. 자 우리 뱀뱀의 무대입니다. 포인트 안무 보고 민망하네요. 라이브로 바로. 아, 뭐. 네. 이게 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어.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뭐 제기차기 같은 거 같은데 비쌀 수도 있죠. 예, 예, 예. 별거 아니니까 노래 좀 신나는 곡이라 우리 누님들 한번 네 신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퍼포먼스만 살짝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좋다. 이거 약간 요리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약간 요리하는 동작이 있네, 그죠? 이거 네 레시피. 쿠킹 레시피 이런 거 맞습니다. 레시피.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아 능력자네. 야. 아 노래가 왜 민망해? 아 가수가 왜 무대 노래를 민망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혼자 하니까 진짜 민망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너무 많은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 빌리의 시선이 느껴져서. 무대 모드. 아 감사합니다. 솔로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돼. 즐겨야 돼요 무대를. 그러게요. 네. Sour and sweet. 좋았어요. 사완 스윗한 느낌. 아 그런 느낌이죠. 네. 새콤달콤해요. 자 우리 누구 현 씨가 문자를 좀 읽어달라네요. 네. 어우 다리 길어. 김지현 씨가 보낸 거예요.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있다가. 네. 지금은 그냥 본인 얘기하고 처럼 얘기했어. 아우 다리 길어. 네 다리가 길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뱀뱀의 다리가 길다고 보는 라디오 쳐다보고 계시다가 하나 더 읽어주세요 현 씨. 예. 네 김유라님께서 부잣집 도련님 같다 저런 반짝이 가디건 남자가 어울리기가 보통 쉽지 않은디 역시 뱀뱀이네요. 저는 뱀띠예요. 반가워요. 뱀띠래요. 뱀뱀 나는 뱀띠. 감사합니다. 반짝이 가디건 이거는 근데 저도 무대 의상 입고 오고 그랬어요. 되게 아니 그거 무대 의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사복이에요. 사물물 이런 거 있냐고. 야. 이거는 원래 여성 옷이긴 해요. 지나가다가 이뻐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설미도 있네. 몰라요 저도. 내가 입는 메이커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예. 아니 거기 이것은 크롭 하는 집에 가요. 저는 이제 예 그렇죠. 네. 빅브라더 뭐 이런 거로 가죠. 예. 우리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답니다. 예. 시윤 씨가 다음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 네. 8353님께서 뱀뱀이 이번 신곡 노래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노래 응원법 중에 랩 파트가 재미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노래 응원법 중에 랩 파트? 네, 이제 응원법인데요. 아까 그 댄스 브레이크 부분 있잖아요. 그거 너무 비니까 이제 응원법을 팬분들께 랩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팬이 랩을 해준 거야? 네, 제가 응원법에 랩을 썼거든요. 진짜. 근데 다행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좀 하게, 우리 연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너무 길어서 뱀뱀이의 레시피 언제나 달콤해 함께하자 뱀뱀이 재미없어 너 없이 뱀뱀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재밌어. 이거 다 외워야 되긴 재밌어. 그래도 뭐지? 환승 없는 아가새 평생 가자 이건데요. 하고 싶다 진짜. 뱀뱀이 레시피 언제나 달콤해 함께하자 뱀뱀이 재미없어 너 없이 뱀뱀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재밌어 환승 없는 아가새 평생 가자. 어떻게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박자는 약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리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환승 없는 아가새 평생 가자 이런 건데요. 환승 없는 아가새. 네 노래 뒷부분 그 아까 댄스 부분 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네 파이팅.
뱀뱀이의 레시피. 네, 언제나 달콤해. 네, 이게 너무 길어서 팬분들한테 그거 줬거든요, 응원할 때. 그래서 이 부분만 나오면 다들 무대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아, 레시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못 배웠구나. 대충 몇 분쯤에 나오는지. 몇 분쯤이요? 그러게요. 한 댄스 브레이크 부분쯤인데. 댄스 브레이크 몇 분쯤이냐고요? 한 2분쯤 한번 틀어질 수 있을까요? 2분쯤에서 이 노래가 짧아요. 레시피 언제나 상큼해? 달콤해. 언제나 달콤해. 그 다음에 함께하자 뱀뱀이. 재미없어 너 없이 뱀뱀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재밌어. 오늘 아가새 평생 가자. 짧은 거 같으면서도 긴 거 같고 이거 뒤 거를 평생 가자 하고 나면 앞에 기계가 안 나. 맞아요. 레시피 너무나 달콤해. 함께하자 뱀뱀이. 재미없어 너 없이 뱀뱀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재밌어. 오늘 아가새 평생 가자.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가자 이지은. 오케이. 네 이티엔드. 오케이 곧 나와요. 예예 가자. 준비 준비. Are you ready? 에이 위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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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워 이거 좀 키워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야, 우리도 저,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끝나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집트 저도 아니기 때문에. 해야겠다. 평생 가자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좋아요. 맞아요. 가자. Fantasy. 한참 나왔어요. 한참 나왔어요. 아 지금 지금. One, two, three. Baby, let's be under the moon. 함께하자, baby. 재미없어 너 없이, baby를 만나서 내 인생이 재밌어. 환승 없어 나가세, 평생 가자. 평생 가자.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와. 나 우르르 알아버렸어. 아 이런 뭐야? 왜 아이돌 팬티 거기 가서 왜 같이 뭐 영원해? 아 저희 일이 한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뱀꿀잼이네 이거. 너무 좋아. 재밌어 사는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리 일등 아,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뱀뱀이 NSB 이거. 와 재밌다 재밌다 네. 뭔가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네. 빌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빌릴 것도 있을 것 같아. 아 이다슬 씨 미쳤다 빌릴 멤버들이 진짜 진 아가세인 나보다 잘하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빌리는 우리 윤종신 씨 같은 소속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언을 그렇게 좀 많이 해주세요 어때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항상 저희 무대나 그 영상 콘텐츠 같은 거를 잘 지켜봐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뭔가 항상 이쁜 말도 많이 해주시니까 네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유노이아에서는 뭐 해줬어요? 유노이아에서요. 아직 빼지 못해가지고. 아직 못 봤어? 네. 봐야 되는데요. 네. 아팠군요. 아프신가 보네. 뱀뱀의 이번 앨범에 대해서는 우리 JYP는 뭐 어떤 박지영 PD님이요? 예, 예. 연락 없었어요. 예. 아, 간단하네요. 이제 다른 회사라. 예. 이제 다른 회사라 그런가? 아, 네네. 아 근데 뭐 떠나면 그만인가 봐요. 원래 이제 한잔하는 자리 말고는 딱히 연락 잘 안 해요. 저희 둘 다. 예, 예. 그래요. 네, 가끔만. 예. 만나면 다른 그런 음반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노는 얘기만 하고 술 먹는 얘기만 그냥. 이제 약간 뭘 먹지 이렇게. 아 그렇죠. 얘기하지. 메뉴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 빌리 메인 보컬 메보들이 저 특별한 무대를 좀 준비하셨다고 해요. 와우.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저랑 하람이가 데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이식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JYP 후배죠, 후배?
데이식스 형님들요. 후배이긴 하죠. 근데 연생 생활은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딱히 그런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현 하남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멤버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또 우리 빌리 멤버들이 너무 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아도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다. 수아가 저 아스트로 문빈의 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눈이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제가 닮았어. 이번에 머리를 염색하고 나서 오빠 닮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문빈도 그런 밝은색을 했었죠. 네, 최근에 오빠도 했었는데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제 자켓 사진 찍을 때 너무 똑같이 생겨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거든요. 아, 아니요, 문빈도 예쁘게 생겼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남매들 너 오빠 닮았다 그러면 약간 네, 그렇잖아. 희한하게 오빠 좀 이쁘게 생겼고 맞아, 저는 맞아. 좀 약간 잘생긴 편인 것 같아요. 서로 잘생기고 잘생기고 이쁘니까 네. 상관이 없겠지. 우리 집은 서로 싸우러 닮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뭐 닮어 그런 난리 안 하는데. 자, 수현 아람 씨의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도 그랬을 거란 믿어. 오늘이 후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All about you and I.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e in me to my head. 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E-I-E-O, E-I-E-O, this is our page. E-I-E-O, E-I-E-O, our page.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지.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봐더라 기다렸어. 솔직히 나보다도 지금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All about you and I.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e with me, take my hand. 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Want you to come on, I had a fun. Want us to have fun a while. Oh,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네보의 아. 목소리가 밴드 음악이랑도 잘 어울리네. 아. 그러니까 아 자꾸 뭐 놓고 싶네. 뭐 함께 하자. 해야 될 것 같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길리의 레시피. 어. 달콤하고 상큼해. 아 계속 놓고 싶다. 와 정은지 씨 목소리 같다는 문자가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현 씨는 약간 얼굴도 닮았다고. 오. 아 그래 느낌이 좀 있네. 어, 그 약간 눈매 뭐 이런 게. 어, 있어요 있어요. 김유라 씨가 오늘 너무 상큼하다고 꿀꿀한 날씨를 환기시켜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인사 이제 나눠야 될 텐데요. 빌리 아유. 대표로 누가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또 언니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다녀오면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꼭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저희 더쇼에서 아, 1위! 1위 해야지! 1위 해야지! 아, 봐야겠다! 봐야겠다! 하나 컨디션 이겨라!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까지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컬트쇼입니다. 네, 언제 나와도 재밌고 1등의 라디오인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오늘 1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가자. 상디도 수고했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